20대에 로또 청약 당첨된 분이 계세요. 당첨되면 10억 정도 차액이 나는 곳이었는데 그 모든 출발은 사실 청약 통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거둬 말고 덜더 말고 만 없는 돈 셈 치고 넣어두셨으면 해요. 청약을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500세대는 특별공급 이라고 신혼부부나 다자녀특별금이나 뭐 국가유공자거나 뭐 장애인 특별금이 있다거나 생애 최초 특별금이라고 해서 토탈 묶어서 50% 물량을 특별금을 주어주고 나머지 50%는 비조정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가점제가 40%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추첨제가 60%가 주어지는데 이 가점제 40%는 이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채용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총 84점 만점으로 놓고 보고요. 누가 가장 점수가 높냐 라고 해서 이제 자르는 거죠. 추첨제 60%는 75%를 무주택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떨어진 무주택자하고 그리고 1주택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0%의 물량을 놓고 봤을 때 공급 물량이 이렇게 나눠지고 공급을 했는데도 다 완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예비 당첨자에게 기회를 주고 그 마저도 완판이 안 되면 이제 무순위 줍줍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끔씩 보는 로또 청약이나 무순위 줍줍 이런 거 뜨는 거는 계약자가 잔금을 끝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서 건설사가 계약 취소 통보를 해가지고 취소가 돼서 다시 이제 나오는 사례가 있죠. 그런 흐름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해서 당첨 즉시 차익이 나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34평이 구축이 20억인데 신축 아파트가 10억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10억이 안전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수익 구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시세가 상승할 때 분양받게 되면은 또 오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누구나 원하는 입지일 때 오르기도 해요. 학교나 상권이나 여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주변 시세보다 비싸라 할지라도 누구나 그곳을 가고 싶은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계속 프리미엄이 올라가죠. 그래서 상품성, 입지가 좋다거나 아니면 또 부동산이 상승장이거나 이럴 때는 또 자연스럽게 또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분양은 LH나 SH 같이 나라에서 공급하는 브랜드를 의미하고 그래서 브랜드 명칭을 보면 뭐 휴먼시아나 옛날에는 뭐 뜨란체, 뭐 자연앤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고요. 나라에서 하다 보니 특별공급의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85%가 특별공급이고요. 그리고 15%가 일반공급. 근데 이 특별공급 안에서는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비율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공분양을 노려보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10만 원이 최대 인정 금액이었는데 25만 원으로 바뀔 예정인데 어떻게 활용하면 제일 좋을지를 떠올려보면 월 얼마씩 납부하는 걸 월 인정 금액이라고 하는데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은 월 인정 금액이 높은 사람 우선적으로 뽑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민간 청약은 청약통장 1년에서 2년 정도 가입한 다음에 평형별로 얼만큼 예치금을 납입했냐 이것만 보기 때문에 월 25만원씩 납부하는 거는 민간 청약에서는 사실 관계가 없는 일이죠. 분양 물량 자체가 공공보다는 민간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고 또 공공은 또 지연되거나 변수가 많은 반면에 민간은 예상되는 시기에 사람들이 선호한 입지에 분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일단 포커스를 민간에 두는 걸 추천드려요. 조회를 해봤더니 한 1,500만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최근에 또 바뀐 게 청약통장을 일반 기존에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안 좋은 케이스가 월 인정 금액을 다 채우지 않고 예를 들어 2만 원, 5만 원씩 넣는 케이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긴 해요. 왜냐면은 아예 납부를 안 했으면 나중에 소급을 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1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을 2년 동안 안 넣은 통장이 있으면은 월 10만 원씩 2년치를 소급해서 다 채울 수가 있는데 그럼 240만 원을 채울 수 있죠. 근데 2만 원씩 넣었던 거예요.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 인정 금액이 24만 원이 되는 거죠. 차라리 안 넣고 나중에 몰아서 넣는 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청약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라는 게 있는데 가점제는 말 그대로 내가 얼마만큼 오랜 기간 무주택자였는지 부양가족이 얼만큼 되는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얼마라는지 이런 걸 이제 합산해서 84점 만점으로 보는데 반대로 추첨제는 내가 무주택자면 75%를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랜덤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1점이든 뭐 84점 만점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통장이 만약에 없어지면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쉽다 생각이 들죠.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월 25만원씩 납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채용통장에 많은 돈이 묶이는 것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저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50만원 내지 300만원만 없는 돈 셈 치고 넣어두셨으면 해요. 왜냐면은 내가 사는 곳이 서울이면 34평에 청약을 넣을 때 최소한 예치금이 3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밖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뭐 인천이나 이런 곳은. 그래서 250만원이나 300만원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평, 국민평형 25평이나 34평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치금만 가지고도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거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강생 분 중에도 20대에 로또 청약 당첨된 분이 계세요. 당첨되면 10억 정도 차액이 나는 곳이었는데 되게 설마 되겠어라고 하고 넣었다가 진짜 된 거예요. 그 이후에 희망을 얻으셔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워낙 많이 받고 그 모든 출발은 사실 청약통장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50만원 큰 금액일 수 있지만 뭐 여행을 줄이거나 아니면 소비를 좀 줄인다면 충분히 모을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이제 약간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500만원 있다 통장에 그러면 그 500만원을 담보로 또 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약관담보대출 탭을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되고 과거에 저도 100%를 대출받고 금리도 한 3% 정도 시중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네. 특별연금은 별도로 산정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특별연금도 얼마만큼 오래 다녔는지 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 분양하는 곳이 내 회사와 가까우면 또 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도의 가점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처갓집에 되게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방이 네 칸인 집에 이제 하나는 침대방, 하나는 뭐 책상방 해가지고 두 칸에서 이제 살면서 뭐 좀 눈치도 보이고 나름 좀 불편하게 했는데 그때 되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목표와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든 답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청약이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은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좋은 디딤돌 발판이 될 수 있고 아예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전력 질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정 안 되면 그 다음 전략을 세워도 충분하거든요.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아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도 해보고 주변의 사례도 보고 나도 좀 여러 번 도전해보면서 첫 발을 뛰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될 거야 뭐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단념하기에는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내가 도전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포기하더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예. 목표와 희망을 갖는 게 가장 우선이고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